경력 단절 여성 200만 시대, 취업을 넘어 내일의 내 일을 찾는 대한민국 여성 일자리 재창출 프로젝트 MBC 특별기획 언니가 돌아왔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유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유리 씨, 평소에도 이제 여성들의 일자리라든지 경력 단절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제 주변에서도요, 잘 나가던 친구들이 결혼하면서 또 육아 문제로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경력 단절 여성분들의 고민과 문제점이 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구인 구직을 도와주는 곳인데요. 취업 상담과 교육, 취업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제가 뭔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를 좀 깨달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첫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막상 나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짠하네요. 역시 엄마나 아내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내가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때 더 빛나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늦은 시작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행복을 찾는 시간 지금 시작해 보세요.